안녕하세요, 양래부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발언은요, 사비 에르난데스의 한 잔에 아름다운 축구했잖아 입니다. 오늘은 이 발언이 사비가 실제로 한 게 맞는지 알아보고 도대체 아름다운 축구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이랑 축구2 영상이랑 묶어서 시청하시면 이해가 더욱더 수월하실 것 같네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1980년 1월 25일 스페인 출생,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을 넘어 세계 최고의 패스마스터입니다. 그는 유스 시절부터 황혼기까지 바르셀로나에서만 무려 767경기를 뛰며 사비 이꼴 바르셀로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추측 가능한 부분은 사비가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며 그의 축구가 곧 바르셀로나의 축구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프라이드가 드러난 발언이 바로 한 잔에 아름다운 축구했잖아 로 알려져 있죠. 때는 121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 맞붙었을 때였습니다. 전통의 명가 간의 대결답게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되었... 어? 7-0?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에 1-2차전 합산 스코어 0-7로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는 메시가 슈팅 0개로 지워졌고 사비 이니에스타라는 최강의 미드필더들도 지워지면서 0-4로 패배하였는데요. 2차전에서 4골 이상을 넣어야 하는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3골을 또 헌납하면서 그야말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피케의 전설적인 자책골은 분데스리가의 로고와 흡사하여 놀림감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이렇게 탈탈 털려버린 바르셀로나와 사비, 보통 패배한 팀의 선수들은 상대가 더 잘했다 라거나 우리 팀의 분위기를 잘 추슬러서 다음 시즌을 기약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바르사의 고참급 선수였던 사비 에르난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게임을 제어하지 못했고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을 상대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즐겼으며 결과가 스토리에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 어? 아니 형 7-0으로 졌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사비의 이 인터뷰는 스페인 언론 마르카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사비는 바이에른전에서의 패배를 바르사 시대의 끝이라고 보는 팬들에게 너희 바르셀로나 팬 아니잖아. 경기 결과를 보지 말고 전체를 봐. 우리가 더 많은 점유율을 즐겼어.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사비의 이 인터뷰는 해외에서부터 논란이 되었죠. 일부 바르사의 팬은 사비는 전설이지만 입을 열 때마다 광대로 변신한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사비의 발언이 왜곡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는데요.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에서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봐야 한다. 바이에른은 평소처럼 윙어의 스피드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와 경기할 때는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잘 압박했고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그러나 우리는 점유율을 지배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없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1차전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의 점유율은 55-45였으며 2차전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의 점유율은 53-47이었습니다. 사비의 발언처럼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앞서긴 했어도 막 지배하거나 막 그랬다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비의 이 발언은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놀림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 발언이 나온 지 1년 후에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사비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스페인 대표팀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으며 이 스타일로 우리는 수년간 많은 성공을 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스타일로 스페인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라고 말했죠. 사비는 자주 언론을 통해 우리 팀은 아름다운 축구를 한다 라는 말을 꺼내면서 거의 티키타카 홍보대사급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르셀로나 팬들이야 티키타카에 대한 매력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타팀 팬들은 지들 축구는 달라? 너네 축구만 아름다운 축구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티키타카와 점유율 축구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든지 사비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월드컵을 앞두고 나온 사비의 자신만만한 발언은 기폭제 되고 말았죠.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은 조별리그 첫 경기 네덜란드전에서 무려 5-1로 썰리며 체면을 구겼고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도 패배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비와 스페인의 아름다운 축구는 그대로 막을 내렸고 신난 사람들은 사비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드립이 바로
한잔해. 아름다운 축구했잖아.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비의 점유율은 이겼다 발언과 우리 팀은 아름다운 축구를 한다 발언을 모두 돌려가는 그런 드립이었는데요. 무조건 제목에는 한잔해를 쓰고 본문에는 사비가 한잔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름다운 축구했잖아 혹은 점유율은 이겼잖아 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진은 어디서 찾는겨? 정말 최근 경기로 예를 들어보자면 맨유 졌네. 어? 어이 맨유 한잔해라. 아름다운 축구였구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즉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짜 딱 점유율만 보고 점유율이 높으면 아름다운 축구했다고 비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사비의 한잔에 아름다운 축구했잖아 발언은 드립이며 기존 발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이에른을 상대로 점유율을 압도했다. 또 하나는 우리 팀은 아름다운 축구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섞은 드립이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비의 스페인이 조별리그 탈락을 하자 이에 감격한 타팀 팬들이 사비를 놀리면서 만들어졌고 특히 이 짤과 함께 쓰인다. 이때 사비가 말하는 아름다운 축구란 점유율이 높은 축구인데 이로 인해 현재는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점유율만 높으면 한잔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